Together, oh yeah. Happy together, yeah. Happy together, oh yeah. 함께하면 더 행복한 목요일 밤 Happy together. 안녕하세요. 자 오늘 목요일 밤 리벤지 첫 주선 게스트 여러분 소개해드리고 있다. 우리 이보은 씨, 박은혜 씨, 이영아 씨, 김미초 씨, 장희안 씨.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 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네, 아, 오늘 설날이에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머리 뒤집어서 까치까치 설날하니까 웃기긴 웃기다. 진짜 웃기시네요. 아,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웃겨요. 네. 이보은 씨하고 사실 이렇게 박미선 씨가 이렇게 좀 가까이 있는 그림 진짜 오랜만에 보거든요. 아, 저도 후배 본 지 오래됐어요. 후배? 아니, 두 분이 저 같은 집에 사시는데도 네. 오늘 오는데 여기 박미선 씨가 들어오십니다. 아유, 오랜만에 봬요. 그랬더니 이보은 씨가. 아니 오늘 저 말 그대로 오늘 저 설날입니다. 설날 예. 이제 그 민족 그 최대의 또 명절 가장 설날 아니겠습니까? 큰 명절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저 오늘 그 설날 특집으로 오늘 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대단한 분들 한번 이 자리 한번 보세요. 아니 근데 오늘 조합이 어떤 조합인가 도대체? 아 지금 딱 지금 보시면은 각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어떤 조합인지 모르시겠지만 딱 일단 데칼코마니 남매 그렇죠. 한번 소개를 네. 들어보시면 네. 오늘 어떤 조합인지 대번에 아시게 될 거예요. 네. 예, 자 많이 좀 웃어주세요. 아 저희가 이것 때문에. 곡을 한 세 곡을 바꿨어요. 그래요? 예, 세 곡을 바꿨어요.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날 데칼 코마니. 예. 예. 아, 오늘은 말이죠. 또 독특하게 노래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5, 6, 7, 8. 서울, 인천, 대구, 횡성, 중구. 아하. 서울, 인천, 대구, 횡성, 중구. 아하. 내 고향 어디에 있나? 서울에 있나? 이봉호. 인천에 있나? 박은혜. 대구에 있나? 이영아. 횡성에 있나? 김희철. 중국에 있나? 빵빵빵빵 장희환. 각 고향을 대표하는 스타들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짧으니까 좋네. 아, 짧으니까 좋아요. 우리 너무 아쉬운데. 예. 아니, 저 오늘은 저 말 그대로 내 고향 서울 특집입니다. 오늘 그 각자의 고향을 대표해서 다섯 분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아, 참고로 우리. 어색해요, 진짜. 아, 그래요? 저는 솔직히 네 분 중에서 시청자 조금만 알지 예. 나머지 분들은 거의 뭐 초면이니까. 아, 사실. 중국 사람이에요. 저 중국 사람하고 예. 오늘. 장희연 씨는 예. 중국 사람하고 네. 오늘 장희안 씨는 예. 시철이랑 셋이서 방을 같이 썼는데 네. 아 저도 저 장희안 씨, 김희철 씨, 이봉훈 씨 있는 방에 들어갔는데 시베리아인 줄 알았어요. 대기해가지고 대기해서 얘기도 하고 뭐 했잖아요. 근데 한마디도 안 했어. 야. 그냥 시철이 인사만 하고. 일단 오늘 저 내 고향 설 특집으로 저 각자 고향의 예. 대표로 지금 나오셨는데 이봉훈 씨가 서울이에요? 아니 저는 너무 사실 아 진짜 너무 놀랐어요. 깜짝 놀랄 거예요. 아, 너무 놀랐어요. 제 몸타지가 서울이 아니죠 사실. 아니 그런 걸 떠나서 느낌상 이게 느낌이 서울이 아니고 네. 태어난 데 서울 맞아요. 원래 근데 아. 고향은 옛고자 써가지고 부모님 고향을 되는 건데 네네네. 부모님이 아버지가 거창이 경남 거창이 아, 엄마가 거창이시군요. 마산이기 때문에 경상도 사람이라고 아~ 봐야 되죠. 피는 경상도니까. 근데 태어난 게 서울이라고 하니 아~ 서울이라고 우기는 건데 예, 사실 몽타지는 서울은 저기 시천이 씨가 맞죠. 진짜. 아, 이봉훈 씨 너무 저기 나오셔서 네. 왜 이쪽은 안 보세요? 아, 왜 이쪽만 자꾸 보세요? 이봉훈 씨 예. 보는데. 아 이게 자꾸 이봉훈 씨가 아, 의도적으로 아니, 이쪽으로 토크를 안 하시더라고. 이쪽으로 보는 것보다 이쪽으로 오는 게 더 훨씬 낫네요. 아니 일단 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봉훈 씨는 서울이시고 네. 우리 은혜 씨는 인천. 예. 저는 태어나기는 동두천 산골 속에서 태어났었는데 예. 네. 근데 한 5살인가 언제부터 인천에 와서 계속 그냥 인천에 인천 예. 또 학창 시절은 인천에서 쭉 보냈고 예, 인천에 이사를 많이 해서요. 부평에도 살고 연수동 아, 아니 그 저기 예. 지상의 김구라 씨 이런 어. 분들하고 예, 저희 옆 학교세요. 별명 알아요. 인천 왕조요. 인천의 왕조요. 아니 저기 왕조현 씨 어때요? 왕조현 씨 좋아해요. 제가 약간 아직. 닮은 것 같아요. 좀 좀 네? 좀 닮았죠. 박은혜 씨랑 더 이쁘시죠. 진짜 네, 지금 보면 예. 아, 지금 보면 전 서울에 또... 살아본 적 없거든요. 아, 한 번도 아, 진짜. 아, 진짜. 특별시에 와본 적이 없어요? 일할 때 말고는 예. 인천 아빠 고향도 양평. 예, 엄마는 인천. 예, 저 지금은 분당 살고. 유성도시 위주로 사시네. 아
아니 수도권 세다리신데 정작 일하러만 네. 서울에 오시지 네. 사시는 곳이나 고향은 네. 다 이런 네. 경기도 경기도 신인 때 제가 유재석 씨랑 같이 시트콤을 했었는데 맞아요. 항상 자랑하셨어요 자기 집은 압구정동이 아~ 저도 그때 산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도 원래 수율이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있어요? 맞아, 수율이구나. 저, 이제, 예, 예. 최동 씨가 어떻게 사는 게 있어요? 늘 얘기했어. 넌 인천 가니? 아, 우리 집은 압구정이야. 그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마음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아, 압구정으로 예. 오라고? 예, 예. 야, 정말. 그러면 이제 피커 한 잔 하자고 했겠지. 피커. 피커. 예, 예. 아니 어쨌든 이제 인천의 대표 또 미인 중에 또 한 분이고 대구 미인이잖아요. 야 이영아 씨 또 대구. 대구는 원래 또 능금. 대구는 예. 대구의 비비안스였죠. 대구의 비비안스. 맞아요, 맞아요. 맞아. 어, 닮았다. 인천의 왕조여 대구의 비비안스. 아~ 사고 아가씨. 닮았다. 아니 근데 진짜 대구 분들이 예뻐요. 저는 아, 대구에서 네. 태어난. 저는 태어난 건 구미고요. 구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살다가 네. 이제 다시 구미로 와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그다음에 대구로 5학년 때 가서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아, 어쨌든 학창 시절에 또 예. 그때 이제 5학년 때부터 사과를 많이 먹었네. 그죠? 대구 능균 아가씨. 예, 예, 예. 피부 좋은 거야. 피부 좋은 거 봐. 아, 우리 저 진짜 그 뭐 대구의 비비안수라고 불릴 정도로 뭐 이게 또 굉장히 엄청난 분이에요. 비비안. 아, 김희철 씨 왜요? 아, 워낙 오랫동안 친해서. 아, 예. 어제 닮았어. 근데. 아, 대구의 비비안 몰랐어요 김희철 씨? 제가 서울에서 봐가지고. 아, 서울에서 봐가지고. 스무 살 때 저희 2002년도에 만났거든요. 아 그래요? 서로 대 사귀었어요? 서로 데뷔하기도 전에. 어, 어 맞아요. 저 지금 되게 얌전히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썰전했었어요. 누나 저 썰전하던 사람이. 위험해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 봤을 때 네. 김희철 씨가 더 이뻐가지고. 어, 이뻤어요. 네. 정말 예뻤어요. 네. 많이 망가졌죠. 아, 희철 씨는 강원도 우리 또 횡성 출신. 네, 강원도 사람들이 좀 착하죠.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횡성에 지금 그래서 친가 쪽 다 있고 저희 부모님은 지금 강원도 원주에 계셔서. 아, 원주에? 네. 아니 국내에서 좀 이국적이라는 얘기 많이 못 들었어요? 아버지께서 속눈썹이 굉장히 기시네요. 굉장히. 한국분 맞으시죠? 두 분도 한국분이죠? 네, 전통적인 한국분이죠. 왜 그러세요, 박명수 씨? 얼마 전에 안 좋은 기사 났을 때 제가 마음 진짜 아파했는데. 어떤 안 좋은 기사요? 난 다 얘기해, 뭔데요? 머리 때렸다고 기사 났어요. 그 제가 보면서 아 우리 명수 형이 여자는 안 때리던데 이랬던 거 같아요. 썰전을 해가지고 기사가 이제 소야지쯤 되는데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방송사 나갔고요. 이제 겨우 잠잠해졌는데 또 이 얘기를 또 아 이거 또 끊으시네요. 썰전 얘기하니까 가슴이 아프네요. 이거 상대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아, 왜 어떻게 나왔어요? 왜 나온 거예요? 회사나 주변 사람 일 터질 일을 미리 알고 있는데 아 이거 언제 다룰래나 언제 다룰래나 그런 심적 압박이 너무 심했어. 부담스럽겠다. 솔직히 네. 내 지인의 또 일인데 네, 주변 아,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내가 얘기하기도 뭐하고 네. 그래 그래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 이거 사실 뭐 우리가 쉬운 거 얼굴이 부끄워야 돼 그런 그런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아니 어쨌든 저 우리 강원도 횡성 예, 우리 또 장의안 씨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예. 아, 장의안 씨는 중국이 고향이 어디이신가요? 중구 동북 쪽이에요. 동북 쪽. 네, 비행기 타면 한 1시간 반 정도 가요. 1시간 네. 반 정도. 고향 이름이 유해. 뭐예요? 고향? 고향 이름이 안산이에요. 안산? 안산이요? 안산 중국산 예, 많이 아니요, 아니요. 중구 안산이에요. 안산에 중국산 많이 사나. 그래서 한국 친구들이랑 같이 말할 때는 예. 중국말로 파인 뭐예요?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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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이션 안산. 네, 예, 예, 예. 아니, 저는 중국어가 멋있구나라고 느낀 게 장희안 씨가 방송에서 중국어로 이렇게 아나운서 시절에 그 예전에 앵커 시절에 나왔던 그걸 보면서 갑자기 어 중국어가 진짜 멋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희안 씨가 중국어만 하면 유덕화가 중국어 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저 장희안 씨가 얘기하신 대로 사실 중국에서 아나운서를 하셨잖아요.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중국어 육덕화 씨 하는 중국어 완전 달라요. 아 그래요? 가는 거 아니에요. 아 유덕화 씨가 육덕화 씨 유덕 아, 육덕. 육도화. 육도화? 육덕이라는 줄 알고. 머리를 좀 더 넘기세요. 아, 14여서 안 들리네. 10개요. 아니, 위안 씨. 오늘 뭐 한마디 좀 이렇게 좀 약간 진짜 앵커처럼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아니, 실제로 중국말이요. 저도 중국말 조금 배우고 있는데 남자가 해도 멋있고 여자가 해도 아 진짜 섹시해. 위안 씨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해피 투게더. 各位韩国的听众朋友们，大家好，马大家好。 아, 우리도 아나운서들이 다시 할게요. 아, 멋있다. 大家好，大家好，大家할게요. 예. 各位韩国的观众朋友们，大家好，这里是 Happy Together 的录制现场。那么马上呢就是春节了，也希望大家呢能够度过一个愉快的春节，也希望大家呢能够继续支持我们的节目。谢谢。哇！
야, 멋있다. 어? 아, 멋있어. 이제 곧 새해가 될 거니까 뭐 새해 축하하자. 따자하오. 야, 멋있네. 진짜 정말 실제로 제가 중국어 할 때는 목소리 제 생각은 한국어보다 더 두꺼운 것 같아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게요. 한국어나 일본어는 성이 없잖아요. 그냥 평균 똑같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중국어는 사성이 있단 말이에요. 빠빠빠빠 이렇게 사성이 있기 때문에 성이 다르면은 말 자체를 못 알아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중국말 하는데 얼굴이 진짜 유덕화 같아서. 어, 진짜 멋있네. 왜냐면 제가 한국어 거의 다 여자 선생님한테 배워서 그래서 한국어 할 때는 조금 여성스러워요. 예예예. 아, 예. 약간 그렇게... 유덕하고 임창정도 닮은 것 같아요. 꼭 근데 저 외국어 이렇게 또 저. 예? 임창정 가수 임창정. 왜요? 임창정 닮았다고 하니까. 임창정 씨 안 닮았는데요? 그런 말 좀 들었어요 제가. 아니, 그렇대잖아요. 해외 들어서 버리기로 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임창정 닮았다잖아요. 재덕 씨. 예? 자기가 닮았다잖아요. 아 저는 공감을 못하겠어요. 임창정 씨 안 닮았는데. 인피니트 L. 그렇지 L 닮았지. L을 많이 닮았어요. 인피니트 L을 많이 닮았어요. 창정 씨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내가 이제 인피니트 L을 많이 닮았지. 아니 지금 임창정 씨 닮았다니까 눈빛으로 저한테. 왜냐면 저는 이런 말 조금 들었어요. 인피니트 L을 많이 닮았어요. 예, 그는 저는 외국 사람인데 그래서 임창정 씨 누구인지 잘 몰라서 그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사진 나올 때는 기분이 좀 이상해요. 아, 더 낫다 생각합니다. 인피니트 L은요? 좋죠. 마음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아니, 이봉훈 씨는 지금 해토 5년 만이에요. 아, 그런가요? 저는 저 예. 여기 스튜디오 들어온 거 말고 그 전에 진짜 목욕탕에 그렇죠, 가서 목욕탕에 있을 때. 했을 때 그때 나왔으니까. 아니 사실 저 이봉훈 씨를 계속 좀 중간 중간에 이게 좀 저 섭외를 했었는데 이봉훈 씨가 또 워낙 바쁘시고 아니 하는 거 없어요. 국내에 잘 안 계세요. 얼마 전에도 저 히말라야. 아 히말라야 이제 작년에 갔다 그렇죠. 왔었죠. 그리고 또 저 디오픈. 야, 디오픈은 또 작년에도 갔다 왔고. 왜냐면 이제 이봉훈 씨 브리티시 오픈 보러 또 가시고. 아, 정말요? 오늘은 저 해외 스케줄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저는 이제 해외 스케줄이 돈 쓰는 거 아닙니다. 예. 그 히말라야도 갔다 오셨잖아요. 히말라야 작년에 ABC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4,250까지 갔다 왔고. 아이고. 올해는 이제 원정대 등반을 해가지고 예. 예, 아마다불라무라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네. 히말라야 6,850m니까 거의 7,000m급이죠. 아니 근데 그 7,000m는 사실 그 좀 굉장히 위험하죠. 프로 우리 산악인 분들 정상 정복하는 거죠. 와, 그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한소통 메고? 한소통 안 메고. 아니, 그냥 가? 반대 안 하세요? 아니 지금 박미선 씨 지금 처음 들으셨어요. 아니 근데 상당히 위험해요 사실. 언제가? 아, 우리는 여기는 방송에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집에서 대화할 수가 없어요. 어, 전형적인 쇼윈도네요. 전형적인 쇼윈도예요. 예. 아니, 강미선 씨한테 간간히 듣기로는 집안에 거의 혼자 이제 그 살림을 차릴 만한 등산 용품들이 방 하나를 거의 등산 뭐뭐가 좀 있으신 거예요? 배낭은 뭐 리터별로 다 있고 예. 배낭이 이제 알겠지만 이제 20리터, 뭐 25리터, 30리터, 40리터, 50리터 제일 큰 거는 100리터까지 이렇게 리터별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도 뭐 이렇게 해 먹을 수 있는 것도 커피도 이제 내려 먹어야죠 산에서 우리 끓여 먹는 게 아니라 드립 커피를 산에서 올려서 입이 고급이시거든요. 지난번에 뵀는데 점퍼 있잖아요 이렇게 점퍼도 고우자켓이 고우자켓 150만 원 정도 고우자켓 그냥 고우자켓 좀 비싸요. 저 물은 예, 투과가 안 되고 예. 땀은 배출이 돼야 되니까. 아. 평소에도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그 고무 자켓을 그냥 땀 없이 어, 비싸니까. 먼저 뽑아야 되니까. 아. 아니 그 저 산 것 중에 혹시 제일 고가의 물품은 좀 뭐? 그 침낭이라든가 아무래도 고무 자켓, 아. 침낭 같은 것도 한 200만 원 정도 하고. 고우 자켓도 하는 거 집에서 그거 덮고 자요. 연습하시는 거예요? 집 나가라고 연습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 우리 박은혜 씨도 그때 저 나오셔서 좀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 쌍둥이 엄마였죠? 네. 네. 아 그래요? 아이고. 아니 근데 방송 이후로 굉장히 이제 그 전까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 결혼하고 애 엄마인 거 이제 주변에서 아신다고요. 아니 원래 그 전까지만 해도 어디 가면 뭐 결혼했어요? 뭐 이런 반응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방송 나가고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방에서 지방에선 더 몰랐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아주머니들이 쌍둥이 엄마다 이러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근데 왜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게 왜 충격이에요? 쌍둥이 엄마한테 쌍둥이 엄마. 아니 그게 왜 충격이에요? 아니 그냥 이제 내가 아니고 쌍둥이 엄마로 불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예, 그래서 아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것 네. 같아서. 아 그래서 저희 보고도 어머니라고 하지 말고 누나라고 해라. 금지어가 어머니라고 어머니라고 하지 말고 누님도 안 되고 그냥 네, 누나. 네. 아니 그저 박은혜 씨는 아직도 본인은 좀 그 미혼의 어떤 이런 그게 아니라 네.
사실 결혼을 하고 역할 비중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또 아기를 낳으면 조금 더 줄어드는데 네, 쌍둥이라고 하니까 더 아줌마 같은 느낌인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줄어드나요 이게 역할이? 예전에는 그냥 아기 엄마 정도도 막 어, 죄송한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뭐 초등학생 엄마를 하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결혼을 해도 약간 새댁 느낌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나이가 들긴 들었더라고요. 왜요? 굳이 뭐 쌍둥이 엄마라서가 아니고 제 나이 나이를 잊고 있었던 아니, 거죠. 아니 나이가 약간 30대 후반이에요. 30대 후반이야. 전혀 많이 떨어져요. 아 되게 슬퍼졌어요. 근데 그게 나도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냥 아줌마는 아줌마인데 네.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들이 그 아줌마 네. 이러면 되게 기분이 네. 확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그러면 또 대꾸하는 것도 달라지잖아요. 네. 예를 들면 박은혜 씨? 네 그러면 아 네 이러는데 어머니 아 예예 예. 아 예예 예. 애기의 친구들한테 아줌마가 아줌마가 했다가 요즘에는 그것도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이모가 근데 어떤 5살짜리 애기가 저한테 누나 누나 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요? 네 그냥 그래 너무 좋죠. 너무 고맙죠. 우리 저 사실 영아 씨도 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영아 씨는 지난번에 나왔을 때 그 수족관 집안에 맞아. 물고기 500마리와 상어를 키우는 바닥에. 상어를 왜? 아니 그 잘 커요? 물고기 아직도 있어요 상어하고? 아니 정리를. 아유 왜요? 왜? 먹었단 얘기는 아니죠. 이제 드라마 좀 쳐가지고 들어가서. 경제적인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도 좀 있고. 아니 물고기 이사 문제. 아 예를 들면 그게 조금 비용이. 그게 좀 그래서 얼마나 제가 좀 쉬다 보니까. 아니 근데 얼마나 그게 들어요? 물고기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는다고. 근데 이제 실제 정말 그 상어 같은 경우는 오징어 같은 거 얼려가지고 줘야 되고 오징어 비싸요. 네. 처음부터 사료를 주면 걔가 자기는 사료 먹는 줄 알고 그냥 먹지 않아요. 그게 강아지하고 달라. 근데 그게 이제 강아지는 또 사료를 사료를 먹지만 상어가 어떻게 사료를 먹어요. 강아지는 강아지를 위한 사료가 있지만 그리고 예. 갖다 팔았어요? 아니요 수족관 기준 줘버렸어요. 기준이 궁금한 게 비용이 그 상어 한 마리가 얼마 정도 근데 상어 자체만으로 는 돈이 많이 안 드는데 그 어항을 그치. 상어를 키우기 위해서 유리로는 못 만들어요. 아크릴로 큰 어항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또 어항보다는 사실 우리가 바닷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바닷물 퍼오면 되지 않냐? 그럼 그걸 안 되거든요. 칼슘 만들고 질산염 빼고 하는 어떤 그런 장비들이 있어요. 네. 뭐 전문적이다. 이 친구는 예전에도 특이했는데 더 특이해졌네요. 예전에 왜 특이했는데? 옛날부터 그냥 약간 이상했거든요. 데뷔 전에. 이거 워낙 워낙 신기했는데 상어를 기를 줄은 몰랐네요. 진짜. 와, 저 깜짝 놀랐네. 우리 저 이영아 씨는 근데 그 김희철 씨하고는 어떻게 이렇게 친해지신 거예요? 안 친해요. 아 그래요? 맞아요? 우리 사귀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이런 스타일 진짜 안 좋아해요. 그래? 진짜 안 좋아해요. 아니 원래 그렇게 오버하는 사람이 또 좋아할 수 있어? 아니 어떤 스타일이에요? 이영아 씨가 어떤 스타일인데요? 제가 그 예능 나갈 일이 있었는데 그 심재원 씨라고 블랙비트 하시던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그 댄스를 잠깐 배웠었어요. 그때 슈퍼주니어가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포장하고 있네. 처음 본 게요. 아, 저 더 전이었구나, 그 너는. 엘보 호텔 밑에 있는 나이트에서. 아, 이영아 씨. 저 이제 드디어. 내가 너무 포장하는데. 조명에서 만나고 이영아 씨! 이제 드디어 본인이 아! 이영아 씨가 제가 모든 말을 예예 이거 술일 수도 있어요 내가 수련을 잘 먹어서 아니 이영아 씨 본인이 쫓기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니까 하이파이브를 이제 이영아 씨가 계속 그 고상한 어떤 여러 가지 취지생활 얘기하다 갑자기 지금 나이트 둘 다 데뷔하기 전에? 네 그렇죠 2003년도인가 정말 2003년도에... 아직 서로 연예인이 뭐가 될지 모를 때 만났어요. 그때 새까만 옷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 이렇게 묶고. 마음에 들었나 보다. 아니 마음에 든 게 아니라 이 근데요. 친구가 이쁘긴 했네. 제가 그때 굉장히 머리도 길고 좀 칼라렌즈 끼고 옷도 막 꽃무늬 이런 거 입고 다녔거든요. 저는 나이트 이렇게 아니, 조용히 카우보이 모자 쓰고 다녔어요. 아 진짜? 네. 저는 나이트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어제 이 친구가 아니, 진짜 나이트에서 이러고 노는 거예요. 이러고 노는 거예요. 이영아 씨, 제 친구가 소개를 해줘서 네. 제가 안녕하세요 이랬더니 검은 너 몇 살이야? 제가 21살이요 그랬더니 야 말 놔 친구하자 친구 됐는데 알고 이영아 씨 이제 기억나세요 그 네. 춤이? 그러고 보니까 춤은 아직도 추러 다니네.
그래서 그때 친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저보다 아마 한 살인가 어려요. 아 정말? 위안 씨 지금 요 내용 지금 이해 되셨어요? 예예예. 예, 예. 아 역시 이거 춤은 다 이해가 되네. 유형은 다 통해. 이 언어는 달라도 이게 춤은 다 기억. 근데 한 살 어린데 친구 하기로 했으니까 뭐 계속 친구였겠네요? 계속 친구. 네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서. 이영아 씨는 좀 시전 씨 봤을 때는 어땠나요? 진짜 예뻤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와, 예뻤어요. 아니 뭐 의상이 되게 튀어났어요. 또 그러니까. 얼굴은 예뻤어요.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던 게 핑크색 위에 옷에 핑크색 바지에 핑크색 부츠에 핑크 핑크. 아 진짜? 약간 카우보이 모자. 카우보이 핑크색. 여잔 줄 알았겠다. 완전 아, 올 핑크로? 옛날 사진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자료로 쓰게 사진 몇 장 보내드릴게요. 코스프레 수준으로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완전 건가요? 빨간 거 좋아해서 영화랑 영화 씨랑 좀 친해지면서 영화 씨가 저한테 항상 해줬던 얘기가 네가 성격은 남자라서 정말 다행이라고 이런 얘기를 자주 해줬었거든요. 그냥 색깔만 그런 걸 좋아하는 거지. 네네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다니면 여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보여줬어요? 그냥 저는 항상 제 멋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야지 하고 그래서 머리도 지금 저 긴 거 팬들이 SNS에 엄청 올려요. 왜요? 오빠 제발 머리 잘라주세요. 오빠 이모 같아요. 엄마 같아요. 이러고 한국 SNS에 세계 팬들도 그렇고 중국 SNS에도 중국 팬분들이 그 말만큼은 한국어로 정확히 쓰더라고요. 오빠 머리 잘라주세요. 카드까지 아. 어울리긴 해요 또 사실. 아니, 이수만 사장님이 자르는 얘기 안 해요? 아 그냥 냅두세요. 아, 아니, 이수만 선생님은 항상 제가 뭘 해도 그래 넌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하고 아, 포기하셨군요. 프로그램 선택도 다 저한테 맡겨주세요. 아 좋다. 네 그래서 처음에 그 썰전 들어왔을 때도 제가 어 저 이거 해보려 했더니 야 이거 괜찮겠니? 그래서 하겠다고 했는데 힘들었죠. 웬만하면 씁쓸한 미소 잘 안 보이는 친구거든요. 굉장히 착한 성격인데 뭔가 이야기를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그걸 되게 민망해 하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희철 씨 해투 섭외를 좀, 좀 약간 거절했었다고요. 왜요? 왜요? 제가 그 프로그램 하면서 다른 프로그램을 못 나가겠는 거예요. 게스트도 그렇고 왜냐면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으니까. 그래서 하구나. 이러고 못 나가고 못 나가고 있다가 런닝맨에 지석진 형이 지석진 씨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희철아 나와라 그리고 PD님은 그래서 제가 아 형 저 못 나올 것 같아 진짜 저는 런닝맨은 특히 썰전에서 한번 다뤘었기 때문에 형 저 진짜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송지효 누나가 썰전에서 런닝맨 나가고 기사 뜬 다음에 술 먹고 저한테 전화 왔었어요. 뭐라고요? 야 희철아 너 그럼 어떡해. 그래서 제가 누나 기사가 진짜 뭐라고 나는데 뭐라고 그러니까 그 김희철 런닝맨 유치해서 안 봐. 아. 이러고 난 거예요. 아.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여기 정확히 얘기한 건 이거거든요. 런닝맨이 가끔 뭐 이런 시간 역행 뭐 이런 거 하면서 유치할 때도 있는데 그런 거를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런닝맨이 사랑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왜냐면 저도 기자들이 어떻게 하면 나쁘게 쓰겠지 대충 알거든요. 요 정도면 뭐 나쁜 게 없겠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제목을 솔직히 잘 뽑더라고요. 아. 자극적이에요. 왜 그게 직업이신 분들인데요. 그리고 있다가 지석진 형이 야 괜찮아 우린 다 신경 안 써 그러면서 런닝맨 나갔어요. 그래서 예. 처음에 보면은 구석에서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미안해서. 네 그러다가 쉬는 시간에 유재석 씨가 야 희철아 오랜만에 본다 잘하고 있지 그래서 예 형 저 그 프로그램 그만뒀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는데 그거 얘기하고 나서 아 제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하고, 일부러 계속 그랬어요. 뭐 할 때마다 희철 씨 뭐 하면은 어때 유치하지? 어때 유치하지? 그때부터 좀 희철 씨가 좀 많이 변하네. 아 그럼요. 마음이 오히려 그냥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사실 희철 씨 말대로 기사가 저번에 제가 쌍둥이 특집 나갔는데 어떤 기자분이 아기가 아픈 아기가 어쩌 이런 기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기가 안 아픈데 왜 아픈 아기라고 써 있지?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아 좀 약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를 아프다고 표현. 그러니까는 이거를 본인이 직접 이렇게 좀 따뜻한 눈으로 그 방송을 이렇게 보고 뭔가 이렇게 좀 따뜻하게 전해야 될 이야기를 좀 자극적으로 맞아. 전하고 그러면서 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좀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뭐 조세호 씨한테 거기서 아 조세호 씨 그래도 살 많이 빠졌네요 이 얘기를 하면은 기사로는 이제 조세호 옛날에 돼지였는데 송지효 씨가 딱 이런 반응 아 이제 기사 제목 옛날엔 더 심했어 옛날에도 박은혜 결혼 위원한테 그러면 결혼해?
박은혜 연기와 결혼. 가지고 아~ 새로운 드라마 들어간다 이거지. 전 이제 연기와 결혼할래요. 막 중간 위안 씨, 위안 씨도 사실 뭐 지금 중국에서 지금 오신 지가 한 지금 한 5년 정도 됐나요? 제가 2010년 말 왔어요. 지금까지 한 5년째 올해. 네. 왜 오신 거예요? 그냥 교환 학생으로? 아니요. 제가 원래는 중국 베이징에서 일 좀 잠깐 했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 좀 직업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일 수 너무 있는데 너무 안전해서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응? 일만 했어요 그때는. 제가 그때는 신입 사원이라서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정도 자고 또 일해야 되고 그 1년 내내 그 정도까지. 와. 그때는 너무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왜냐면 그때는 생방이었어요. 생방 그래서 알람 한 7개 설치했어요. 알람 7개를? 그 정도까지 2시간, 3시간 정도 만 잘 수 있으니까 아, 일어날 수 없을까 봐 그래서 알람 7개 극 정도까지 일해야 되니까 아니 근데 많은 나라가 어떻게 또 우리나라 이 한국을 또 선택을 했는지 근데 네. 궁금하네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대학을 다녔을 때 한국 친구 많이 사귀었어요. 우리 한국어를 좀 하고 왔어요? 아니요 그때는 전혀 못했어요. 그때는 우리 학교 외국인 유학생 한 400명 있었는데 근데 반 이상 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국 사람 너무 많아서 그때는 그래서 친구도 자연스럽게 몇 명 사귀었어요. 여자도 많이 사귀었겠네. 여자친구. 친구 또 몇 명 사귀었어요. 여자친구. 인기가 좀 있는 스타일이야. 딱 보니까. 친구. 예, 그때는 그래서 한 1년 정도 같이 살았어요. 그 친구. 여자친구. 왜? 네? 여자친구? 남자 방 두 개 따로 남자랑 같이 살았어요. 지금 갑자기 우리 확 멋있는 거 봤죠? 예? 네? 우리 지금 이거 한 20분 분량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이거 아쉽네. 그래가지고. 예, 그때는 그런 1년 정도 같이 살다가 그 한국 문화 이런 거 대해 너무 많이 알고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중국에서 만났던 여자친구 여기서도 만나 여자친구 있어요? 계속? 무슨 말이에요? 중국에서 만났던 여자친구 야, 여기 못 알아듣는 척 하시네. 저도 중국 친구들이 있는데 중국 친구들이 한국말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다가 자기 곤란한 대답, 곤란한 질문 야, 나 몰라 야, 이철 뭐? 상당히 쉬운 단어에서 이렇게 아니, 지금 사실 고향에서도 우리 위안 씨가 이렇게 좀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걸 알아요? 친서들은 우리 보러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많이 특히 우리 사촌 여동생. 그렇지. 너무 좋아요. 제가 지난번 우리 고향을 갈 때는 우리 사촌 여동생 비행기 열차 한 스무 몇 시간 타고 우리 집 왔어요. 너무 기뻐 제가. 근데 물어보더니 주련 때문에 우리 집에 왔어요. 저 때문이 아니고 사촌 오빠 보러 온 게 아니고 줄리엔 보러 줄리엔. 예, 너무 속상하고. 근데 너무 속상. 참 재밌네요. 제가 또 들은 얘기가 있는데 장희연 씨가 뭐 국내에서도 지금 이렇게 인기를 실감하시지만 오늘 유재석 씨를 너무 만나보고 싶었대요 그동안. 장희연 씨가요? 네, 그 얘기 들었거든요. 아 그래 왜요? 제가 대학교 한 1학년, 2학년 그때는 한국 여자는 그 프로 엑스맨 있었잖아요. 아 엑스맨. 엑스맨. 그때는 완전 좋아했었어요. 중국에서 엑스맨을 봤어요? 그때는 어떻게 봤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근데 우리 그 볼 때는 거의 다 그 한국 방송 한 6개월 후에 나오는 거예요. 너무 늦게. 6개월 후에. 늦게 볼 수 있어요. 박명수 씨도 같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강호동 씨, 박명수 씨. 그러면 그래서, 중국 사람 저 같은 사람 없죠? 막 야! 뭐야! 이렇게 사람 없죠? 이렇게 생긴 사람도 없잖아 연예인 중에. 우주에도 없을 텐데. 사실은 원래는 우리 그 오늘 처음 만나요. 그 우리 오기 전에 얼굴 이렇게 작은 줄 몰랐어요 제가. 작은? 작다고요? 이만큼 생각하셨나? 나 얼굴 작다는 소리 펴고 사실 사실 중국에서 작은 얼굴입니까 제가? 별그대가 진짜로 이게 저 주인공은 박명수 씨 같은 분이 해야 돼요. 진짜 외계에서는 보통 맞아 이렇게 생겼거든. 아니 진짜 별그대 주인공 김수현 씨가 아니라 박명수 씨 해야 되고 생각 그래야 돼. 아니 제가 그때 그 엑스맨 할 때 중국에 갔는데 호텔에 있는데 그 가이드가 박명수 씨 팬이 200명이 왔다고 해서 뻥치지 말라고 말도 안 해서 한국에도 200명이 없는데 무슨 나오버한테 딱 나갔더니 진짜로 버스 두 대가 와가지고 저를 이름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외쳤어요? 막 난 도망가서 무서웠어. 이거 많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공항에 갔는데 여자분 6명이 그 꽃방울 사갖고 와가지고 바다의 왕자를 불러준 거예요. 당신 정해 왜 지원하세요? 진짜 불러줬대. 박명수 씨가 갔다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그랬대. 그래서 김구라고 유유자가 창피하다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럴 일이 없는데. 여기서는 그럴 일이 없는데 빵을. 아니 진짜. 아니 인구가 10억 명 중에 박명수 씨 정도면 이상한 사람이죠. 인구가 너무 많아.
사실 그 지역별로 저희가 뭐 또 우리 장현 씨까지 뭐 좀 이렇게 모셨지만 사실 그 좀 이 지역마다의 그 좀 특색이 있습니다. 이 서울은 사실 이 소위 좀 서울 깍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치, 좀 저는 많이 하잖아요. 완전한 서울 토백이가 아니지만 서울 토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서울 토백이들은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네. 상당히 철저한 것 같아. 뭐가 좀 철저한 것 같아? 깍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철저한 거야. 아~ 자기 중심주의. 자기 이게 네. 남한테 피해도 안 줘. 그렇죠. 피해도 안 주지만, 안 주지만 피해 받는 것도 싫어하고. 피해 받는 것도 싫어하고. 그다음에 뭐 도움 주는 것도 싫어하고 도움 받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팽배한. 아니 근데 희철 씨도 처음에는 좀 서울 사람들이 무서웠다는 게 뭐예요? 제가 스무 살 때 이제 처음 서울 SM 오디션 보러 오는 김에 친구들이랑 서울 구경을 하러 왔어요. 또 한 친구가 이제 서울에 대해 조사를 싹 했죠. 아, 그때가 처음이에요? 네, 그때가 처음 이제 와가지고 강남이라는 곳을 처음 왔죠. 네. 그래서 막 헤매다가 여기 아닌가 하고 돌라고 그랬더니 친구가 야 서울에선 유턴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촌놈 취급당하면 된다. 그때가 2002년도였는데 아차로? 네. 아니, 아, 걸어서 그때 차도 걸어. 없고 아니 왜 유턴하면 안 돼? 걸어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제가 야 지나온 거 같은데 이렇게 가려더니 아 이러면 야, 아, 야, 아, 야, 서울들이 잘 못 사람들 볼 때 유턴하지 말라고. 아 15살 티난다고? 두리번거리면 티난다고. 그리고 SM 회사가 청담동 그쪽에 있잖아요. 그쪽 거리에 명품 거리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지하상가 이런 데서 만 원짜리 가방을 사면은 그때 아주머니가 그러거든요. 어 배지 뭘로 달아줄까? 그럼 뭐 배지? 굿땡이나 뭐 프라땡이나 뭐 아무거나 달아주세요. 아, 뭐 굿땡, 뭐 프라땡 이런 거 막 루이비땡 다 달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 왔는데 막 너무나도 크게 막 프라땡, 굿땡, 루이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야 서울 별거 없네. 야 우리 원주에서 저거 만 원이면 샀는데 뭐 이렇게 진짜 몰랐거든요. 명품으로. 전 지금도 그래서 명품을 거의 안 하는데 그러다가 유턴을 못 하니까 그 주변만 왔다 갔다만 하면 바로 SM 찾을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뺑뺑 아 우회전 좌회전했어. 그때 기억나는 게 지금 기억나는 그때가 30분인가를 늦은 거예요. 제가 오디션. 근데 얼굴 보고 이제 당연히 뽑아줬죠. 그럼 뭐 이건 전설이라서 긴 얘기는 안 할게요. 노래가 어떠세요? 네, 애국가 불렀어요. 애국가를 불렀대요. 오디션 이건 근데 인터넷에 너무 많이 나와 있는 얘기라서 시상하니까 SM 오디션 전설. 진짜 그때는 되게 순진했었네요. 아니 자신 만만했네. 그죠? 그때는 늘 제 멋에 살았었어요. 유턴은 못할지언정. 그렇죠. 평소에도 그렇게 다녔는데 뭐. 그러니까. 아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뭐 이제 서울은 약간 서울 깍쟁이. 네. 인천은 어떤 또 좀 그런 얘기가 있을까요? 인천은 사람들이. 인천 언니들이 좀 세잖아요. 진짜? 아, 인천 여자. 저는 세단 말은 못 들어봤고 짠물. 짠물, 짜다. 짠물, 짜다란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거 앞바다의 사이다 진짜 떠요? 인천 앞바다의 사이다? 그렇죠. 그 서영준 내가 너? 아니, 그 노래를 알아? 처음에 대학교 신입생 한 명이 가잖아요. 자기소개하는데 인천에서 왔다고 하니까 오 그럼 월미도 자주 가겠네요. 막 이런 말 되게 많이 물어봐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보통 사실 한번 가니까. 이게 좀 다른 지역에 대해서 아는 그 이제 몇 가지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월미도 가봤어요.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월미도 저는 다섯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한 사람이 서울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서울 사람은 한강에 맨날 가시냐고. 그렇지. 예, 제가 예, 일단 그렇고 물어보는 게 그 차이나타운 가봤냐. 그렇지. 제가 차이나타운이 있다는 걸 연예인 되고 알았어요. 아, 그래. 근데 모르겠어요. 네, 뭐, 근데 심지어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차이나타운 너무 가보고 싶은 곳이고. 근데 대구 말이랑 부산 말이랑 좀 달라. 다르죠. 네. 다르죠. 평상 저를... 부산이 더 억세고 대구는 약간 부드럽죠. 그 차이를 알아요. 좀 좋은 것 같아. 저 옛날에 부산 억양 드라마 했었는데 대구는 언니야 이러고 부산은 언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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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가 낫네 나는. 뒤에가 언니야. 그거는 방송이니까 오빠요로 바꿔봐요. 오빠. 오빠야. 그건 오빠야. 아, 귀여워. 둘 다 좋네. 앞에가 쓴 게 대구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분지 지방은 멀리 안 들 멀리 있으니까 오빠야 이러고 물이 있는 지방은 부산 오빠야. 언니야. 오빠야.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낚시. 오빠야 이렇게 하듯이. 오빠야. 오빠야. 뭐니까? 언니야. 뭐 길게 해주시면 안 돼요? 좀 길게 뭐 오빠 오늘 시간 있어요? 뭐 밥 먹을래요? 오빠 오늘 시간 있나? 요게 이제 대구. 모르겠어요. 아, 서울보다 경상도 여성분들의 애교가 훨씬 더 이제 좀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아 근데 경상도 여자들이 일부러 서울 말 쓰려고
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가 제일 이상하잖아. 다 이상하지. 맞아, 맞아. 손만 남아 있는 거. 밥 먹었니? 그렇지. 아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주부님들이 더 웃겨요. 말하고 말하고.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 말이죠.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카메라가 딱 들어가자면.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굉장히 이런 전구질을 있잖아요. 전구질이 가는데. 자, 이 전구질을 자, 살짝 기비 주세요. 기비 주시면 굉장히 꼬숩고 맛있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네. 원조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죠. 여기가, 여가 원조거든요. 여가요? 예, 저 언니는 완전 남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투가 커지고 지방분들 나도 모르게 그 사투리가 튀어나와요. 아니 이철 씨도 네. 그 강원도 사투리 이제 저 예전 초창기에는 어? 많이 좀 하다가 사투리 썼어요? 형성은 사투리 아, 예전에는 없잖아. 프로그램 하면은 썼어? 그럼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처음 서울 왔을 때도 그렇고 어 고향이 어디냐고 항상 물어보잖아요. 네 강원도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드는 게 뭐드레이요. 그렇지. 뭐드레이요. 나오자마자 자동반사죠. 항상 뭐드레이요. 그리고 야 감자 많이 먹겠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감자 옥수수 대구 나오면 사과 맞아. 강원도 나오면 감자 옥시기 옥시기 저희는 막창님 소개했어요. 막창 와서 막창 유명한 걸 알았거든요. 아 진짜. 아, 맨날 아, 저만 보면은 야 옥수수 감자 많이 먹겠다. 야 옥수수 감자 늘 이런 거예요. 아. 그러다가 스무 살 때 이제 서울을 와서 트레이닝을 받는데 저는 제가 사투리를 쓴다는 걸 인식을 못했어요. 몰랐어요. 강원도 횡성 원주는 사투리는 없는데 약간 억양이 여기저기 합쳐진 게 있거든요. 아. 그러다 이제 고쳐지고 가끔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랑 통화하면은 제가 어, 야 뭐야 잘 살고 있냐 그럼 야 잘 살아 TV 잘 보고 있어 친구들이 이런 말을 쓰면 제가 아 내가 이렇게 했었나 그러다가 처음에 제가 데뷔라고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떴어요. 그렇죠. 뭐드레요 감자 고구마 이게 좀 아닌데 싫었거든요. 강원도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게 요즘에 까먹었어요. 안 쓰면. 네, 제가 근데 처음에 서울 왔을 때는 SM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 말투 듣고 다 웃었어요. 제가 그랬대요. 뭐 희철아 뭐 먹을래? 어 저 볶음밥 먹을래요.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있네. 하지 마요. 기억이 안 나. 아 지금 구수한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뭐. 근데 구미말도 그래요. 와 그래요. 와 그래요. 그래? 어. 북한말도 비슷하다. 그건 경북하고 강원도가 비슷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북 분이시거든요. 아.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는 이제 잊었죠 사투리를. 그치. 그러다가 가끔 고향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야 애 잘 키우고 있냐? 야 안 내려오냐? 그러면서 남았지. 이거구나. 한 내려와야지.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어 야 뭐 난 뭐 바빠서 못 내려갈 것 같고 그래서 야 너 사투리 쓴다? 그러면은 아 지랄하네 지졌어. 저는 까먹었어요. 그냥 저희 강원도나 이런 지방 쪽은 이런 거 욕도 아니거든요. 서로 친한 사람 보면 그렇죠 그렇죠. 엄마 야 이 새끼 저 새끼 이 자식 저 자식 이렇게 다. 예, 아니 근데 진짜 횡성 소고기가 진짜 맛있어. 거기 왜냐면 그 농장이 워낙 그넓으니까 그런 것 같아. 풀 다 뜯어 먹고 그 중국 안산. 근데 정말 저 이봉원 씨는 정말 모르시는 게 없는 거 같아요. 저는 별명이 저 네이봉이에요. 예 네이봉. 네이봉. 아니 뭐 아니 뭐 다 모르시는 게 없어요. 뭐 아니 근데 이제 뭐든지 얇게 알죠. 예예 예. 아니 사실 장유한 씨도 이렇게 중국어도 지금 사투리라고 하나요? 우리로 치면 있죠. 예. 그게 어떻게 좀 되게 심하지? 우리 고향 사투리는 좀 부산처럼 좀 그런 느낌이에요. 아~ 너무 세요. 말할 때 너무 세고 그래서 다른 사람 특히 우리 한국 사람 이런 말 들 때는 조금 이 사람 뭐 기분이 안 좋아? 이런 생각 직접 말을 하면서 좀 보여주세요. 예를 들면 어떤 베이징어 이제 예를 들면 베이징어 사실은 또 표준말 아니에요. 아, 그래요? 베이징어 조금 네, 사투리 있어서 표준말 하면 예를 들면 너 지금 뭐 하냐 이런 말 하면 표준말 하면 你在干什么? 사투리 하면 네가 아나? 아 전혀 맞지 전혀 어 무서워 네가 가라 그러니까 중국은 광동어 북경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예 표준말을 쓰고도 또 자막을 깔잖아요. 중국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니 중국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국내 일산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이봉원 씨에게 이걸 들어야 된다는 게 이게 아이러니래요. 너무 웃기죠. 자막 깔아놓으니까 자기 말 하면서 네. 아니 중국에 계신 분의 고향 얘기를 지금 예, 많이 하시네요 진짜. 아니 제가 지금 지식인 대만에서 촬영을 하는데 저는 중국 한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중국어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네, 이런 편견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느낌도 있는데 근데 중국 사람 얘기할 때는 항상 목소리 크게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어요. 땅이 커서 그런가? 땅이 커서? 그런 것도 있고 다른 거는 우리는 예의성하면 좀 조용하게 하면 조금 예의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인사 특히 인사할 때 또 열정적으로 인사해야 되잖아요. 아, 근데 우리 만약에 만나면 아 니하 이런 거는 아 이 사람 왜 기분이 안 좋아? 아, 왜 그렇게 소리 작게 인사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는 항상 그게 아 안녕하세요 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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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요. 문화가 다르니까 응원할 때도 뭐잖아 짜요! 시끄럽게 하잖아 짜요! 짜요! 아, 저기 아, 죄송한데 응원은 다 중국에서 오신 분이 계신데 아니 뭐 누가 응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눈물 잡고 싶어요? 일산에 거주하고 아니, 계시는 이모고 씨가 근데 저는 장희환 씨 얘기 아니 이렇게 남편분이 아시는 게 많았어요. 아니 지금 계속 지구만 어딨냐고 아니 어디고 아니 그래요? 그래요? 아니 이렇게 중국인에서 많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이모 한국 사람이에요? 뭐 어디 죄송해요. 아이고 아이고 장희환 씨 얘기가 공감이 되는 게 저 중국에 촬영 갔었잖아요. 촬영 가서 제가 앞에서 막 이렇게 막 까불고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PD분이 우리 그 한국 그 관계자한테 화를 내시는 거야. 왜? 저를 가르치면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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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아 내가 지금 뭐 실수를 했나? 아, 아. 뭐라고 하신 거? 너무 열정적으로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진짜 그분이 그렇게 했겠어? 아니, 진짜로. 아이, 제가 틀렸습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아이고, 정말. 아니, 미안 씨. 네. 요거를, 요거를 이제 진짜 그 저 감독님은 아니지만 너무 열정적이게 잘했다라 한번 직접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만약에 이제 이렇게 했다. 그냥 열정적으로 칭찬하는 거. 칭찬하는 거. 해봐, 앞에서 춤 춰봐. 아니, 진짜 감독님이다 칭찬한다. 그래서 뭐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어. 제가 렌쳤나? 어, 보소. 하하하. 어, 보소. 이게 뭐야? 아니, 진짜 칭찬 같은데? 누가 들어도 칭찬 같은데? 뭐가? 아니, 누가 들어도 칭찬 같은데? 무슨 소리야? 허언증이 많습니다. 옆에 있을 때마다 힘들어 죽겠어요. 아, 진짜. 근데 이제 간혹가다가 좀 이렇게 세게 하시는 분들은 몇몇 계시잖아요. 워낙 땅이 넓으니까. 맞지? 진짜, 미안 씨. 이거를 조금만 진짜 약간 네. 감정 실어서 약간 오버해서 좀 세게 좀 해주세요. 요 칭찬을. 아, 제가 방역 진짜 쏘는 非常 不错. 약간 아, 아까보다는 너 정말 아 그런데도 칭찬 같네. 그런데도 칭찬 같아. 조세훈 씨한테는 아마 화를 냈는데 통역하시는 그 미안해 내 생각에. 그렇소. 아 그거다. 원래 못했었어 너가. 아니 미안 씨. 미안 씨. 이번에는 진짜 아 저 친구 진짜 뭐야? 아니 이런 친구 어떻게 섭외한 거예요? 이걸 좀 해주세요. 화내면서 감정 좀 넣어서. 화를 내봐. 제가 통역을 해드릴게요. 제가 통역하는 사람. 오케이. 이거 뭐.. 아.. 아 이거.. 아 이거 미안 씨 한국 사람 다 됐네. 수원 진짜 저한테 하신 얘기 자기도 뭐 화날 때 나오는 게 진짜 이게.. 장꼬대 장꼬대 할 때 예예 다녀올게요. 예 진짜 한번 화내서 지금은 바다 환대요. 太差了这个人现在什么都是啊你们韩国人这样的话的话你以后怎么办你啊啊어저혹시죄송한데뭐라고하시기여도그만이오라아굉장히열정적으로 이거다이거야 왜냐면 중국말을 몰라도 제가 아 이거로 와 이거로 와 이거 이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춤을 추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많이 봤다고 춤을 더 이상 안 추면 요거네 요거야 이거야 이제 이해가 되네요 아니 잘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사실 말 나온 김에 그것도 좀 궁금이 있는데 뭐예요 음식 있잖아 음식 어떤 저도 중국에 가봤는데 별의별 음식이 다 있거든요 막 진짜 맞죠 원래로 막 어디로 베이징이에요? 뭐 넓어서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막 심지어 예전에는 뭐 원숭이에 뭐 그걸 먹는다 이렇게 네네네. 네, 네. 저는 불가사리는 먹었거든요. 불가사리. 불가사리가 맛있어요? 재밌게 먹어요? 대게 안에 내장 먹는 맛 있죠. 아 먹는 게 있어요? 아, 그 안에 칼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먹는 맛이에요. 맛이. 저는 처음에 막 이랬는데 먹으니까 중국은 맛있어. 근데 진짜, 진짜 식재료가 굉장히 다양하긴 네, 다 하잖아요. 다 집에 이렇게 벌레들도 이렇게 쌓아두고 막 그래요? 이렇게. 저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래. 네, 그래. 중국 사람 다 먹어. 맞아. 약간 네. 지금 표정이 벌써 많이 듣던 얘기. 사실은 이건 제 생각은 다 문화예요. 왜냐면 중국 그 민족이 조금 만나서 56개 있는데요. 그래서 민족 따라 조금 먹는 거 음식도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 한족은 그냥 보통 평범하게 먹고 어떤 소수민족 그냥 쥐도 먹는 소수민족도 있고 고양이, 개고기 벌레 이런 먹는 소는 민족도 있어요. 특히 그 베이징 왕부징 이런 거 들어봤죠? 왕부징 왕부경 이런 그 그냥 명동처럼 된 길거리예요. 왕부징 거리. 예.
옆에서 그냥 그건 벌레 구인 구이 그런 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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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현지인 별로 안 먹어요. 아~ 관광객에게만 아, 파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가 저 전체적으로 중국 분들이 다 드시는 게 아니고. 예예. 예. 아,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중국에 갈 때는 친구랑 같이 가서 그 벌레 저도 처음 먹어요. 그래서 친구 저한테 나 아, 중국 사람이 이거도 먹어? 나는 아 중국 사람 다 먹는 거 아니고 나도 이거 안 먹어봤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힘 좀 내고 서로 두 개 사고 다 먹었어요. 맛이는 괜찮은데? 저도 이 거리 촬영 때문에 몇 년 전에 갔을 때 그 거리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거 유명한 거죠. 네, 그럼 전갈, 뭐 뱀, 거미 네. 다 있어요. 꼬치류도 있고 그런 거 보고 와 이거 어떻게 먹어 어떻게 먹어. 그런데 이제 뒤에 팬들이 항상 또 오잖아요. 워낙 또 우주 대스타니까 팬들이 같이 오면은 저희가 한번 먹으려고 이제 입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주변에 이제 중국 팬들. 많은 분들이 팬들도 그렇고 중국 분들 다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아 누가 한국에 와서 한국 음식 먹는데 막 표정만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그래서 정말 해피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한 입을 딱 씹었죠. 이렇게 웃으면서 씹었더니 오히려 중국 팬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오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거 안 먹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아, 우리 저 팬 여러분들 더 잘하시네요. 네, 팬분들이. 네. 자, 오늘 그 내 고향 설 특집. 네. 우리 저 사실 그 설에 정작 여러분들이 또 뭘 하실까가 좀 궁금한데 이봉훈 씨는 설에 뭐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저희는 설에 차례를 지내기 때문에 차례 모시기 때문에 옛날부터. 큰 집 본가신가요? 그렇죠, 저희가 큰 집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차례를 지내면 친척들이 좀 많이 놀러 왔죠. 왔죠, 왔죠. 네, 근데 예. 이제는 친척들보다도 요즘에는 야구단이라든가 산악회 누구 온다고 친구들이 이제 죄송한데 죄송한데 집이 아니라 거의 지금 회사 직장이죠 거기가 대기실이라고 네. 아니 명절에 꼭 와요. 아. 그분들이 한 10에서 12명 와. 네, 손님 갔으면요? 아니 이제 한꺼번에 밥 먹으러 오죠. 밥 먹으러. 근데 그게 사실 그 뭐 한두 번이 모르지만 음식장만 하려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어떻게 차려놓은 건데 뭐 어차피 음식을 만들잖아요. 이번 시즌은 드시는 입장이니까 근데 뭐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양이 중요하죠. 평상시 하는 요만큼 해도 되는데 이만큼을 해야 돼. 아 먹는 사람은 앉아서 자기 그것만 먹으면 생각하니까. 네. 이제 차리는 사람은 진짜 많죠. 근데 한 20년을 하다 보니까 저도 네.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사람이 잘하신 것 같아요. 예? 네? 결혼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네가 샀어요 그러면. 박은혜 씨 같은 경우 좀 시댁 좀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부산. 아, 부산. 네, 부산 시댁이에요? 네. 그러면 명절 음식도 하고 그래요? 네. 아~ 아니 근데 저는 매년 최소 3번 아버님 제사, 추석 설날에 가잖아요. 너무 그때가 전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저는 둘째 며느리랑 아~ 네. 근데 그렇게 큰 일을,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 뭐 언니? 아니, 사실은 위에 동서 큰 형님 네, 다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언니 이제, 동서 이렇게 늦게 와 이러지 않아요? 아니 저희 형님 부산에 사시기 때문에 제가 전에 내려가서 미리 어머니 집에서 자잖아요. 그럼 어머님이 저 오기 전에 미리 다 해놓으세요 큰일은. 그래서 저 있고 그 일하는 당일 아침에 형님이 오세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둘째 며느리 하면 굉장히 일도 못하고 그렇지 네. 약간 좀 왠지 드라마 네. 속에서나 뭐라고 하시고 왕비원이고 사실은 형님이 저는 붙이세요. 그리고 저는 형님이 오시기 전에 계란을 한 10개 정도 깨놔야 돼요. 일도 네. 아닌데 그게 전날까지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계란 10개를 깨고 그 다음에 이제 전 묻힐 거 이제 소금하고 후추 살살 뿌리고 그것도 힘들어? 그리고 이제 미리 준비를 해놓고 이제 신문을 깔아놓고 세팅을 다 해놓고? 네 세팅을 해놓고 이제 형님이 오세요. 형님 딱 앉으시고 이제 제 옆에서 그 한 거를 밀가루 이렇게 묻혀요. 아이고 힘들다. 중무동 한다 중무동. 밀가루 묻혀서 이렇게 비려요. 그럼 형님이 계란을 묻혀서 이제 전을 부치세요. 문제는 전이 나오면 전을 붙인 사람만 일한 느낌인 거예요. 나도 분명히 같이 도움을 줬네. 맞아 마지막 결과 한 사람만 보이지. 그리고 왜냐면 옆에서 이렇게 거들었거든요. 거들었지만 네, 둘째 며느리들은 이제 저희 예전에 매니저가 자기 엄마가 첫째 며느리인데 자기 작은 엄마가 너무 싫대 해서 왜? 그랬더니 일 하나도 안 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욱했죠. 왜 일을 안 하냐. 그 잔심부름과 잡일들이 얼마나 티도 안 나고 맞아. 힘든 일인데 아, 큰 동서가 좀 시집살이를 시키신 아니요, 거 아니요. 하나도 안 시키신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거는 뒷사는 거예요. 이게 약간 이제 박은혜 씨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게 눈에 글썽글썽 눈물이 글썽글썽 한 맺혀서 만약에 형님이 저한테
이 방송을 보고 그럼 동서 이제 동서가 그럼 전 부처 만약에 저한테 그러시면, 그러시면. 전 절대 못하죠. 왜냐면 전 어렵거든요. 저희 집은 그 계란이 삐져나가면 안 돼요. 아, 진짜 예쁘게. 아, 예. 계란이 삐져나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방송이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달걀이 삐져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니 근데 지금 저 박은혜 씨 지금 전반적으로 얘기하실 땐 저는 그렇게 비행기 타고 시댁 가는 건 너무 좋아요 했는데 막상 내용은 가면 힘들어요. 아니, 지금 아니, 근데 이게 동서간에도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나는 외며느리라 며느리 하나거든요. 동서간에 일을 얼만큼 하고 안 하고를 약간 이렇게 명절에 보게 돼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안 보는 것 같지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편하잖아. 그런 게 없으니까. 난 그러니까 시집 잘 가셨네요. 그렇지. 잘 온 거지. 설거지도 예를 들면 이제 설거지 우리가 안 물어봤어요. 아니 그게 이게 제가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둘째 며느리 분들이 약간 괜찮다. 예. 맞아요. 근데 사실 며느리도 일을 둘째 한다. 며느님께서도 네. 조금 속으로는 약간 좀 섭섭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둘째 며느리도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이제 얘기를 해야지 아실 것 같아서 설거지. 설거지도 이제 그릇이 너무 많으니까 물기를 닦아야 되잖아요. 깨끗한 행주로. 그럼 그걸 이제 제가 하죠. 막내니까. 어려운 것만 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이 설거지 물은 물이 씻잖아요. 물이 있으니까 그냥 훅훅훅 씻어져요. 근데 이 행주질은 꽉꽉 닦아야 돼요. 힘이 들어가지. 손에. 아니, 힘들어. 아니 본인 것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이것도 기름기 있고 그러면 빡빡 닦아야 돼요. 네. 이 프라이팬 같은 거. 그렇죠. 힘들다고요? 물기 닦는 게. 근데 또 이 행주를 제가 너무 마른 거를 자주 꺼내서 쓰면 싫어하세요. 네. 당연하지. 그래서 예, 계속 빠셔야 되니까. 그래서 또 눈치 그것도 눈치가 보이거든요. 아, 남의 집이니까. 예. 남의 집? 남의 집이요? 나오네. 남의 집 나와. 지금 남의 집 나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은혜 중에 나온다니까. 제가 남의 집.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예. 첫째 며느리분은 어디 사세요? 부산에 사세요. 아, 아니, 왜요? 같이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태현이 찾아가서 지금 어떻게 뭐 하시냐고요? 대구 가까우니까. 도와주게 와서? 첫째 며느리 부산에 같이 사니까 아니, 더 힘드세요. 왜냐면 가까이 살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저희가 제사가 한 11번 돼요. 1년에. 여러분 다 내려가요? 저는 이제 저는 딱 명절까지 3번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는 한 번 내려가요. 아버님 그러면 저기 꿀이네 꿀. 큰 며느님이 힘드시겠네. 얼마나 힘드시래. 아유 형님한테 뭐 좀 선물 이번에 좋은 거 한번 같이 가봐요. 선물 한 번도 안 했어요? 돈을 줘요 돈. 아유, 중국에서는 어때요? 설날에 며느리들이 음식을 좀 해요? 궁금하다. 또 한국이랑 좀 비슷해요. 한국 이런 말이잖아요. 무슨 증후군 이런 거. 예. 네, 명절 증후군. 명절 증후군. 중국도 많이 따지고 특히 여자들 주로 여자 요리해요. 여자분들이. 네. 한국처럼 뭐 제사 지내고 이런 걸 해요? 제사 이런 거는 원래는 있었는데 지금 거의 다 없어졌어요. 중국은 춘절이라고 제일 큰 명절이거든. 제일 커요. 설이 제일 큰. 연휴도 엄청 길어요. 보름씩이나 보름. 엄청 길고. 우리는 사실은 뭐 중국 사람들은 명절 준비하는 거의 다 2주 정도 준비해야 되거든요. 왜요? 왜요? 우리 어머니 지금 마찬가지고. 지금 음식이 그만큼 많이 근데 준비해야 되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멀리 떨어져 사는 친척이 오시는데 뭐 스물 몇 시간씩 기차를 타고 오려면 네. 우리처럼 명절이 3, 4일 되면 사실 이게 안 되죠. 안 되죠. 하루 이틀은 이따 가는 거죠. 네. 법률적으로 휴가는 한 일주일 정도? 법률적으로도? 네, 예, 일주일 정도? 다른 휴가도 있잖아요. 우리는 1년에 며칠. 그러니까 같이 붙이면 한 2주 정도 한다는 얘기죠? 네, 2주 정도. 길면 한 달 정도 끝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한국의 그 설에는 보통 뭘 하고 좀 노는지. 우린 윷놀이가 있잖아요. 우리는 처음에 만나면 세뱃돈을 주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세뱃돈도 네. 줘야 되고, 네. 저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세배가 있어요? 있어요. 돈 줘요? 그래? 줘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렸을 때 진짜 약간 짜증난 것 같아요. 줘요. 아, 준다고요. 왜냐면 저도 지금 원하는. 나한테 유독 그런다. 받은 사람인데, 저는 지금 집에 가면 다른 줘야지. 사람한테 줘야 되는 역할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지금은 이제 너무 비싸서 왜냐면 한국 돈, 세크 돈 얼마 정도 주면 뭐 만 원 정도 요새는 5만 원 정도 주면 큰일 나요. 이 사람 진짜 치사해 이런 거 이런 뭐 좋은 사람 아니라고 이런 의식이 있어서 우리는 카드로 긁어요? 그건 아닌 거죠. 네, 그냥 10만 원 정도 지금 위안 장현 씨가 참았어요 지금 한번 개그하지 말란 얘기야 개그. 김희철 씨 한번 참았어요. 네, 그거 아니, 아까 진짜 김희철 씨 끌려가겠는데 중국에서 그냥 유명해요. 완전 인기 많은 사람이요. 네. 왜냐면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이랑 좀 더 아니 지금 약간 박은혜 씨 화법을 쓰고 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하면은 너무 싫어요. 박은혜 씨 화법이 한 사람 앞에 10만 원씩 준단 말이에요? 10만 정도. 그래서 근데 4, 50명 모인데 월급 두 달 월급 내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보다 아랫사람한테 주는 세뱃돈이 그렇다는 거죠? 어린 사람에게. 그럼 궁금한 게 네. 한국에서 세뱃돈 받으면 엄마들이 이러잖아요. 엄마가 잠깐 맡겨 그래 엄마 통장 있어. 중국도 그래요? 네. 그 통장 지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엄마 통장. 야 중국도 똑같네. 난 그 어렸을 때 세뱃돈 받은 거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엄마가 잘 갖고 계실 거예요. 그거 아니 저 이영아 씨는 설을 좀 어떻게 보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명절에 무슨 저 바둑을 좀 드신다고요? 가족끼리? 왜? 바둑? 아 가족끼리? 저희 그냥 바둑 TV 틀어놓고 항상. 저희 집에 원래 TV를 잘 이렇게 막 식구들이 저기 바둑을 다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저희가 바둑 홍보대사고요, 제가. 아, 그래요? 몇 년이에요, 아마? 네, 아버지께서 아마 오다니시고. 바둑 좋아하시나 봐요. 아이고, 아마 바둑 굉장히 잘 두시는 것 같아요. 되게 집안이 조용하겠네요. 저는 옛날에 솔직히 저는 바둑이 그렇게 재밌다고 못 느꼈었는데 하는 이유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저도 아버지랑 할 수 있는 놀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용돈을 그냥 드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럼 아버지한테 아버지 한 수 두시죠 이러고. 와, 네. 용돈은 게임을 통해 드려요, 아버님께. 정말 많이 깔아요. 한 다음에 지죠. 지는데 이제 지고 좋아하시지. 나서 아유 또 졌네요. 한 수 졌습니다 이러고 이제. 참 좋은 방법이네. 네. 좋은 아이디어네. 가끔은 좀 이게 왜냐면 혹시 따님이기 때문에 아버님 나를 기분 좋게 해주려고 얘가 나한테 져주나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땐 일부러라도 판을 한번 엎으세요. 아버님 앞이지만 아버지 이런 식으로 드시면 어떡하냐고. 아니 또 설하면은 되게 먹는 걸 빼놓을 수 없잖아요. 자리를 옮겨서 오랜만에. 아 그렇구나. 예. 아저 뭐 음식을 먹으면서 한번 좀. 아 좋습니다. 자 정말 저 야간 매점 정말 오랜만이죠.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야 근데 이봉원 씨, 박민선 씨 투샷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아니 왜 그러세요? 좀 많이 좀 부끄러우신가 봐요. 아니, 되게 쑥스러워요 지금. 아니 어깨동무 한번 해주세요. 아니 근데 저는 이해하는 게 두 분 다 이게 저 속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좀 표현하는 게 쑥스러울 거예요. 저 또 제가 또 A트리플이라서. 네. 아직 그냥 신혼 같으세요. 안정감을 보셨어요. 이봉원 씨가 이번에 사실 연극을 뭘 하신다고요. 아 공전에 히트를 쳤던 유머 1번지에서. 동작 그만 연극을 한다고요? 그거를 이제. 아니 박은혜 씨는 동작 그만 기억나세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나이가 몇인데. 아니요. 영아 씨는요? 기억 날 거예요, 영아 씨. 나는 것 같아요. 안 나는 다 군복. 그렇지, 그렇지. 근데 사실 희천 씨까지도 뭐 기억 나시죠? 위안 씨는 아마 동작 기억 나요. 왜? 잠깐만요. 농담을 잘하시네. 농담하고. 명절 하면 또 이제 바로 음식 아닙니까? 이게 그쵸? 진짜 명절 그렇죠. 음식을 예, 저희가 예. 좀 그 오늘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그 각 집안에서 직접 먹는 특별한 음식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오랜만에 한번 저 진짜 그 명절 음식 한번 예. 박은혜 씨 한번 좀 그 예. 특별한 음식은 뭐가 있는지. 저희는 당연히 설날에는 만둣국을 먹었는데. 그렇죠. 왜요? 이 부분이에요? 아니요. 안 떡국이 아니라 어디에요? 아니 저희는 저희는 그냥 인천 경기도인데 제가 듣기로는 어디서 들었지? 이 밑에는 밑에는 뭐 쌀이 아니 밑에 집안은 쌀이 뭐 많아서 밀이 많고 예 네, 그래서 떡국을 먹고 위로 갈수록 만두를 먹는데 중간은 만두랑 떡을 같이는 떡만두국을 먹는다 이렇게 네, 그래서 저희는 떡만두국을 먹었는데 저희도 좀 떡만두국 네, 많이 먹고 그래서 만두를 항상 빚었거든요. 저희가 좀 그래서 우리 그 은혜 씨가 그 만두를 좀 만드는 모습을 좀 저 화면에 좀 담아왔습니다. 아 근데 예.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요? 엄마 없이 만든 게 처음이라 사실은 성공적인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볼게요. 네. 네. 보면 알겠죠. 네, 아 이게 박은혜 씨 댁이군요. 네. 저희 친정 엄마 스타일의 만두를 만들어 볼 겁니다. 네. 혼자서 만든 거 처음인데 조금. 아 우리 저 쌍둥이. 아 귀엽다. 재현이 재호 엄청 감사드립니다. 알았어. 만두 이거 만두피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아, 만두피 사 어머님이 뭐 하신 거 아니고요? 만두피인데 양념은 직접 피를 맛있게 만들어야 만두가 맛있어. 만두피를 사는 게 더 안 돼. 아니 저게 벌써 상이 그 한 번도 안 꺼내본 상인데요. 깜짝이야. 예? 아니 애기한테 지금 집에 소주병 있나 봐요. 아 귀여워. 아유. 오 재호 잘하는데 저 되게 잘한다 그랬잖아. 귀여워. 귀여워. 아싸 좀 봐. 와. 좀 그래도 좀
박은혜 씨가 우리 정도 좀 할 줄 안 해요. 잠깐 손 대역 아니에요? 왜 손만 나와요? 어, 이쁘네. 어, 잘 만드네요. 자, 얼굴이 안 나오는데. 대장. 이거 우리 저 셰프분이 만들어 주시고 한 거 아니죠? 손 따로 얼굴 따로 땄지? 저희 애가 뭐 묻는 게 싫어서 저게 밀가루가 묻으니까 계속 깔끔하구나. 예. 예쁘죠? 통통. 만들어 아, 만두는 제가 송편은 안 만들어 봤지만 만두는 저희 매년 만들어 먹고 저희가 네. 진짜 한 번에 10개까지 저는 먹거든요. 만두국으로. 그러면 안에 있는 속재료도 직접 어떤 네. 그 집안에 내려오는 어떤 레시피가 따로 아, 있나요? 그냥 신김치, 그러니까는 한해 먹었던 것 중에 신김치를 잘게 썰어서 그리고 고기랑 두부랑 숙주나물이랑 당면 넣고 예 같이 버무려서 그 다음에 만두 속을 만들어서 약간 얼큰하고 칼칼하고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는 또 곰국 같은 아 국에다가 예 곰국하고 그 고기 국물만 하면 좀 텁텁하다고 물하고 반반 섞으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우리 저 박은혜 씨가 직접 우리 그 만두국 직접 만들어 오신 걸 저희가 한번 좀 오늘 좀 준비를 했거든요. 자 설득 좀 맞이해서 한번 저 저희들이 한번 일단 먹어볼게요. 야 이거 오랜만에 아 우리 저 배고팠는데 박명 씨 네 나 이거 많이 날랐는데 오. 이게 김만두는 커. 직접 만든 거 맞죠? 네. 아이고. 아이고. 진짜 국물이 맛있어요. 또. 맛있나 보다. 어, 아니, 냄새가 좋은데? 굉장히 찹찹. 아우. 김치를 넣네, 김치를. 김치 넣어야 돼. 그럼 만두에 김치 넣어야 돼. 당연히 김치 들어가야 돼. 김치가 제일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아, 맛있다. 고기 만두보다 김치만두. 정말 말 그대로 이게 또 파는 그 만두하고 이거 맛이 다르네. 아, 다르네. 이 껍질이 정형화 되어 있는 맛이 아니에요. 그죠? 예. 만두비도 쫀득쫀득하고 맞아요. 안에 속이 많아. 제가 2시간 걸려서 만든 거예요. 아, 힘드셨죠? 네, 진짜. 아, 그럼 첫째 며느리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니, 재료만 드시려면 재료만. 박은혜 씨가 음식 잘하네. 여기다가는 집에 있는 그 신김치 하나 싸가지고 요거 다 맞아요. 드신 다음에 희한하게 밥 있는 거 조금 말아요. 첨밥, 첨밥. 만두국 밥 조금 말아요. 아, 장유한 씨가 입맛에 좀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아, 이것도 진짜 맛있네요. 아, 은혜 씨. 네. 만두 참 잘 만드네요. 아, 정말요? 네. 고기 냄새 확. 진국이네. 진국이에요, 진국. 어우, 많이 그래. 국물 좋다. 약간 이 만두가 서울식이야, 확실히. 네. 좀 진한 맛이 진한 맛이 좀. 네. 이게 좀 사골 국물에다가 해가지고 조금 더 좀 그런 맛이 좀 많이 날 거예요. 진짜 쫄깃쫄깃해요. 아, 괜찮아요? 일단 조미료 맛이 덜 나고 안이 굉장히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미안 씨는 어땠습니까, 미안 씨는? 진짜 맛있어요, 진짜. 아, 괜찮아요? 예, 저는 원래는 한국 전통 음식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왕만두 이런 거는 사실은 각계에서 분식점에서 별로 안 먹어요. 왜냐면 중국 만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요. 중국 만두가. 예. 근데 이거는 그냥 밖에서 파는 만두랑 차이가 진짜 많아요. 다르죠. 네. 자, 우리 저 일단 우리 그 뭐 박은혜 씨의 좀 그 설 음식을 한번 먹어봤는데 아니 우리 저 강원도는 혹시 뭐 좀 차례 지낼 때 좀 특이한 거 없나요? 뭐 좀 제사를 지내거나. 예전에 지낼 때는 특이하게 생각 안 했는데 서울 와서 보니까 유독 저희 고향에는 이 소 소류가 많이 있어요. 아, 소고기 육류가 많구나. 산적 고기 산적이라든가 우리는 고기 뭐 그런 동그랑땡 이런 데도 거의 고기 들어가고 그 빈대떡 부침개에도 고기 들어가고 떡국 올려요? 네 떡국 만두국 이런 것도 가끔 먹을 때 그때도 항상 고기 항상 한우가 있었던 거 고기가 제일 흔하니까. 자 우리 이번에는 네. 우리 저 김희철 씨가 강원도 음식이요. 아, 그래요? 오, 진짜? 저는 요리를 해피투게더면서 처음 해봤어요. 진짜요? 네, 제가 혼자서 라면도 끓여보고 했는데 진짜 제가 아예 음식에 재능이 없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해피투게더 하면서도
반신반의하면서 끓여봤는데 아 역시 강원도의 아들이라 그런지 나 맛이 나왔습니까? 아 굉장했어요. 그래? 고향의 그 맛을 재현해내신 거예요? 진짜 저는 아 내가 연예인 망해도 식당은 할 수 있겠다 이런 그 정도입니까? 그런 마인드가 빠지 망해. 드셔보면은 좋습니다. 자 우리 김희철 씨 요리하는 모습 자 화면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오전 줄 알았어. 크크크크 마음 되게 빨간 걸 좋아하네요. 아 이때 정말 예뻤죠 저. 아 지금은 시청률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선보일 요리는 제 고향이 강원도 횡성 아니지 않습니까? 횡성하면 또 유명한 게 김희철 말고 한우가 있습니다. 자, 이 한우 떡국을 끓여볼 셈이에요. 어렸을 때는 떡국과 같이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양은 기억이 나는데 진짜 요리를 못해서 신이 저를 만들 때 얼굴에다만 올인을 하셨나 봐요, 글쎄. 요리실력을 주질하는 소리입니다. 오! 저는 마늘을 좋아해요. 어차피 여자친구도 없고 여자랑 뽀뽀할 일이 없기 때문에 마늘을 잔뜩 넣고 여기서 아직 김희철은 연애하지 않고 저렇게 많이 넣어요? 저는 매콤한 걸 좋아해서 여러분 고춧가루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취향에 맞게 고춧가루 어디서 고춧가루를 넣어? 제법 그럴싸해요. 그리고 김 잘라서 저기다 도미김을 넣어요? 도미김? 네? 나중에 넣어야 되는데 피디님이 가르쳐 주세요. 김 지금 넣는 거 아닌가? 김은 나중에 이렇게 뿌리죠. 고명으로 뭐 어때요? 떡국 먹고 김 먹으나 김 먹고 떡국 먹으나. 자, 이 횡성 한우를 넣어서 제법 요리사 같지 않습니까? 자, 고기를 여기다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같이 끓이는 걸 거야, 아마. 냄새가 굉장히 좋아요. 장현 씨 지금 얼굴 표정 보세요, 지금. 코디였으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냄새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라면처럼. 라면? 계란? 우리도 모르게 다 지금 보는 표정이 나 부대찌개 아니에요? 부대찌개? 자, 이런 부분도 깨끗이 씻겨줘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도 샤워할 때 이런 겨드랑이를 잘 씻잖아요? 제가 넣고 싶은데 바위로 잘라요? 다 써는 거 보세요. 요리왕 김희철표 횡성 한우 떡국 참고! 잡탄 같네. 맛은 지금 한우 냄새가 네, 이렇게 해서 김희철표 횡성한우 떡국을 만들어봤는데요. 전국에 계신 우리 해피투게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어머님들 사랑합니다. 이거 진짜? 지금 이게 좀 어머님 레시피예요? 이게 진짜? 제가 그 눈으로 봤던 거 제 기억을 되살려 올 저거를 우리 찍으러 온 카메라 감독님이랑 우리 스태프들이 전부 먹었어요. 자, 한번 저희가 고기 엄청 많네 저기 고기 고기국이 네. 강원도 떡국은 원래 고기가 이렇게 많아요? 늘 소가 자라니까 행성이니까 꿈에도 소가 나오니까 일단 고기 고기라고 소고기 같은 느낌 진짜 그래서 강원도 같은 저런 이제 비주얼은 맞아 색깔이 진짜 빨갛네 진짜 맛있죠? 고기 맛이 괜찮네 고기가 진짜 찌는 줄 알거든 안 즐겨 진짜 맛있어 아니 비주얼은 이게 진짜 그러면 이제 떡이랑 국물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진짜 아 이거 나 어떻게 요리 프로에서 섭외 들어오면 어떡하지? 프로그램 지금 많이 하는데 솔직히 괜찮죠? 어떤데요? 횡성떡국 계속 먹게 되잖아요. 근데 뭐 이게 떡국 먹을 때 강원도에서는 그냥 요거만 먹어요? 아니면 밑반찬 먹을 만한 건데? 내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나 이러면서 이러면서 끝까지 다 먹을 거예요. 지금 오해하면 맛있어서 먹는 건 아니에요. 아니 이게 포디였으면 좋겠다고. 시청자분들께도 이 향을 그러니까 맛이 없지는 않은 거니까 간장은 소금, 양념은 양념, 조미료 아무것도 안 넣어요. 간장도 안 넣고 소금도 안 넣어요. 그럼 간은 어떻게 간? 간 아예 안 해요. 그냥 고춧가루랑 마늘만 넣어서 이 맛이 나오는 거예요. 간은 아니 그러면 뭐 김치나 이런 이게 거 아무것도 안 해요. 마늘 맛은 조금 나네요. 이게 좀 마늘 맛이 좀 마늘 향이 좀 강해요.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맛있겠다. 원래 강원도는 떡국과 함께 오징어 김치를 먹는데 아 오징어 김치 저 오징어 김치 싫어해요. 왜요? 왜?
애교 부린 것 같아. 강원도 설득집이잖아요. 아, 네. 강원도 음식 소개 하는데 나는 오징어 김치. 아니 근데 심지어 아니, 왜 이래요 오징어 김치. 저희 고모들도 저희 다 김장을 하잖아요. 오징어 김치 오징어를 싫어요? 푸짐하게 맛있는데? 넣으세요. 어. 맛있는데? 간 한다고. 그래서 오징어 김치를 식탁에서 먹다가 오징어가 씹히면은 어. 맛이 또 이상. 아 이게 뭐야? 하고 아우 난 이거 오징어 못 먹겠어 하면은 고모들이나 우리 어머니도 그게 맛있는 거야 이 녀석아 하는데 저도 고모들이 그 오징어 먹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도 그거 드시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박명 씨는 어떠셨습니까 이게 좀? 근데 아니 맛이 없지는 않아요. 이게 떡국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라면도 아닌 것이 그 애매모호한 그 중간 맛이에요. 애매모. 애기 이유식할 때 네. 간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소고기를 되죠. 갈아서 넣잖아요. 짭짤해요. 아, 그래요? 네, 아주 싱겁지 않아요. 아, 이게 또 네. 그래서 짭짤한 거지. 한번 지금 뒤에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하다. 맛이 없진 않은데 또 맛있다고 얘기하기는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보겠습니다. 냉정하게 한번 그러니까 어정쩡한 맛이에요. 이게 뭐 떡국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슨 지금 우리 횡성에 있는 소들을 모욕하는 말씀이십니다 그거. 맛이 없진 않죠.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마늘을 엄청 좋아해요. 마늘 매니아거든요. 예. 마늘을 엄청 넣어요. 저도 음식 먹을 때. 이게 간이 된 게 마늘을 많이 넣어서 간이 된 건가요? 네. 마늘을 넣어서 간이 된 거야? 진짜 박은혜 씨는 어떠세요? 이게 마늘을 많이 넣는 이유를 알겠어요. 왜요? 아직도 조금 고기 냄새가 나거든요. 고기 냄새 때문에 마늘을 많이 넣는 것 같아요. 아직 고기 냄새가 좀 나요. 잡아주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네, 근데 아직 조금 나요. 영아 씨는 어때요? 그럼 마늘을 더 넣어야지. 샤브샤브에 마늘 많이 넣은 그런 맛? 샤브샤브 먹는 느낌. 장현 씨는 어떠세요? 강원도 음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모르겠어요. 강원도 음식이 맞는 거죠. 해철 씨네 그 떡국. 어때요, 위원 씨? 진짜 강원도 음식이면 안 가요. 아니야, 난 진짜 아니야, 나는 맛있으면 진짜 맛있다고 그래요. 고기가 많이 들어가서 아니, 너무 좋아요. 근데, 아우 난 진짜. 고기는 진짜 많이 먹게 돼. 고기가 계속 먹게 돼. 그러니까 계속 먹게 된다. 내가 그랬잖아, 이걸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 먹게 된다고. 계속 먹게 돼. 먹으면서 살찌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니까 고기를 많이 넣었잖아. 이건 희철이네 떡. 예, 이건 강원 음식은 아니고 희철이네 떡국. 제가 보기에도 이건 저 강원도 정통 음식이 아니고요. 이건 저 진짜 희철이 떡국입니다. 희철이네도 아니고 희철이 떡국이요. 이 해피투게더 방송 보시면 우리. 친척 강원도에 계신 우리 예. 고모들이나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가 저런 걸 먹었었나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본 거를 어깨 넘어 배운 거잖아요. 네, 초등학교 때 기억을 되살려서 그 장인들이 어렸을 때 기억을 되살려서 만들듯이 만드는 거예요. 사실 기존의 떡국은 원래 이 정도면은 이거 제작진이 우리 희철 씨한테 자백을 받아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근데 이거 집에 가면 생각날 것 같아요. 예, 우리 그 영아 씨도 우리 저 대구 사실 고향 가신 지 오래됐죠? 네, 저 한 거의 한 5년. 그래서 7년? 엄마 밥 좀 그립지 않아요? 저는 안 그리워서. 엄마가 무슨 일을 못하시나요? 이제 뭐 그리워지겠죠. 좋다. 아, 좋아. 이 순리대로 올라가는 거 진짜 재미없잖아요. 설레 딱 맞는 부분. 아니, 진짜 그 영아 씨가 생각하는 고향의 맛이 또 뭘지 좀 궁금한데 고향의 맛 하면 좀 생각이 나는. 저는 근데 저도 떡국이에요. 떡국인데 저는 그 그냥 고기를 올렸잖아요. 저희는 그 끼미기 끼미기가 뭐예요? 아 제가 작가님이랑 통화 할 때 두부랑 고기 해가지고 마늘 넣고 볶아가지고 위에 얹어가지고 그게 끼미기예요? 아 그냥 어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그 끼미기 고명을 두부랑 고기랑 마늘이랑 같이 볶아가지고 볶아서 아 영아 씨 뭐 좀 음식을 좀 갖고 온 것 같은데 어 궁금하다 끼미기 끼미기 어? 어?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제 그 명절 음식이 남으면은 고기 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좀 볶아가지고 야 이거 이거는 원래는 이거를 떡국으로 먹었어. 떡국 위에다가 아 이거 보면 남았을 때 야 이거는 진짜 처음 먹어보는 밥하고 먹어요? 고명이 남으면 이렇게 화려하게 먹어요. 네, 화려하게 고추장에 비비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고추장도 넣어서 먹고 이제 떡국이 아닌 밥이 되는 거예요? 국물이 아니고 국물이 남았어, 국물이 남았어. 아, 밥 위에 올린 거구나. 덮밥이래 덮밥. 덮밥으로 나와. 고명 덮밥. 맛있어요? 거기다 이제 계란파이 하나 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달걀도 약간 저 고기 덮밥의 느낌이네요. 맛밥 두부밥인데 안 매운 맛밥 두부밥이죠. 그 맛이에요. 이건 만 자체만으로 상당히 담백해요. 네. 이거는 꼼짝 넣어야 되겠다. 네, 박명 씨 말처럼 자극적인 거 좋아하고 네. 고추장이나 이런 거 입맛에 따라 좀 비벼 드시거나 아니면 저 김치 올려가지고 먹으면은 김치 맛있겠다. 이거 저 김치에다 올려서 그렇지. 먹으면 진짜 맛있어. 맛있겠네.
정말 김치에다가 해서 먹으면은 아, 참 좋을 것 같아요. 입맛처럼 네. 지금은 안 좋으신가 봐요. 아 지금 좋아요. 지금 좋아요. 같은데? 왜냐면 커피가 큰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만두에서 난 끝났어요. 만두 왜 먹어가지고? 만두에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 지금 조금 전에 막 아우. 전 두부를 정말 많이 넣었어요. 그래요? 아 이거 맛있네. 네. 아 이거 맛있어. 괜찮아. 어, 맛있죠? 맛있어요. 맛있죠? 맛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아, 무슨 맛 하시는지 알겠다. 김치나 이런 게 조금 약한 게 있네. 네. 조금.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밤의 심할대로 좀 그 고추장 있으면 고추장 비벼먹는 거 맞아요.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맛봐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맛에 따라서 좀 두부를 많이 넣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설 음식은 아니잖아요. 이게 설 음식이죠.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명절 있지. 명절이 끝나고 남은 재료로. 그렇지 그렇지. 고명덮밥이냐 고명덮밥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영하 씨가 얘기하신 대로 이제 명절 지내고 남은 그렇지, 음식을 그렇지. 가지고 여기 이제 뭐 전이라든가 이런 걸 좀 다져서 넣으셔도 되고. 네, 여기에 저도 이제 자극적인 걸 좋아하니까 고추장. 고추장 넣어야 돼. 붕 고추장 넣어야 돼 이거. 약간 싱겁다. 안단 불고기 덮밥 같아요. 어, 맞아. 저희가 가지 안단 불고기 덮밥. 박민선 씨도. 난 가지 좋은데. 이거는 아이들 유아식 같아요. 아, 그래요. 부드럽고 씹기가 쉽고. 쉽고. 네, 그러니까 담백하면서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명절에 사실은 굉장히 기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오히려 이런 담백한 음식이 땡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또 좀 그 여러 가지 음식 막 이제 명절 지내고 나면 이제 그 주부님들도 그렇고 힘드시잖아요. 귀찮을 때 한 끼 때우고 싶을 때 이런 거 좀 해가지고 그냥 밥에다 대가지고. 이게 왜 마음에 드는 줄 아세요? 왜요? 그릇이 하나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남편들이 좀 해야 돼. 우리 저 어떠셨어요, 은혜 씨는? 아, 저도 박민선 씨 말대로 애기 저희 애기 주면 왜냐면 애, 저희 애가 이렇게 두부 구워주면 뱉거든요. 어. 근데 이렇게 해서 비벼주면 잘 먹을 것 같고 저는 애들 원래 애들이 있으면 모든 간이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집에 반찬이. 예. 네. 그래서 그런지 이게 정말 다, 딱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애들한테 어르신들. 예. 우리 희철 씨는 어떠세요? 진짜 약간 그 2% 부족한 거 빼고는 그래서 저거랑만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김희철식 떡. 완전 콤비야, 콤비. 어, 위안 씨는 어떠셨어요? 진짜 맛있어 이거. 괜찮죠? 아. 이거 위안 씨 맛에 잘 맞을 것 같아요. 예, 요즘 중국 맛이에요. 약간 약간 중국이야. 아. 기름지잖아. 장유한 씨는 한국 음식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뭐가 좀 제일? 찌개 이런 거 잘 좋아해요. 찌개. 찌개, 삼계탕 이런 거. 삼계탕. 예.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그럼 찌개. 아, 그럼 찌개 빼고. 청국장 이런 거 어때요? 청국장. 아, 좋아요. 아, 그래요? 해장국 이런 거. 냄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렇구나. 근데 중국 가서 취두부를 하고 있잖아요. 취두부 못 먹겠더라고. 냄새 더 심하죠, 사실은. 저도 사실은 그렇게 잘 먹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중국 분들도 사실 드시기가 그렇지. 예,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아. 중국에서 설에 어떤 음식을 좀 해서 드세요? 소날 그날에 12시에 새벽 12시 꼭 한 가지 먹어야 되는 거는 새벽 12시에? 네, 그냥 뭐지? 만두, 교자. 중국어로 교자예요. 아, 그 밤 12시에 먹어야 돼요? 그때는 꼭 먹어야 돼요. 풍습이에요? 같이 먹는 거예요. 왜? 왜? 어떤 그거 그때 먹어야 교자는 교자는 중국어로 그냥 다른 자랑스럽다 이런 발음 좀 똑같아서 비슷해서 그래서 이거 먹으면 내년에 그냥 자랑스러운 일 좀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넘어가는 새벽에 그걸 먹는다. 저기 우리 저 위안 씨가 음식을 좀 가져오셨는데. 아 그래요? 위안 씨 음식을. 오랜만에 또 추이나. 야 이거 좀 궁금합니다. 짜장면 아니야? 야 궁금하다 궁금하다. 와 이거. 만두. 와 중국 만두. 오. 야 이거 한번 좀 저희가. 뭐가 달라요 속재료가? 채소구. 이거는 이름이 삼선교자예요. 아 삼선. 아, 저희가 여기 만두에 그 복불복으로 좀 그. 속 내용물을 좀 다르게 좀 한 게 있어요. 진짜요? 고추냉이. 그러니까 좀 예, 씹어 보시면은 예, 이게 좀 뭔가 좀 다른 게 좀 느끼실 겁니다. 삼선교자가 뭐예요? 세 가지 재료는 세 가지 있는데요. 아, 속 재료. 네, 네, 네. 계란, 부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예. 가끔씩 새우 이런 것도 넣고 아~ 고기나 이건 새우 있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세 가지라 삼선교자예요. 삼선교자. 해삼선교자. 음식원에 뭐 넣는 건 10년이 지나도 재밌는 것 같아. 부추, 계란, 새우나 아니면 고기. 네네. 벌써 걸렸어. 뭔데요? 아 대추. 대추면 달지. 아, 대추가 이거 원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중국 사람은 이런 습관인데요. 가끔씩 안내 특별한 거 넣고 만약에 먹으면 먹을 수 있다면 올해는 행운 아니면 건강할 수 있다. 야! 이런 뜻이 있어요. 먹어야겠네. 대추는 무슨 의미야? 건강한. 아~ 요즘 많이 건강 좀 안 좋아진 것 같은데.
뭐요? 건강 챙기세요. 나는 저게 무슨 저 빨간 고춧가루 덩어리인 줄 알았어요 지금. 야 이거 맛있네. 뭐 만두 맛은 저희가 뭐 얘기 안 드릴게요. 아, 재료가 근데 또 하나는 하얀 건 뭐예요? 이거는 이름이 수완차이 만두예요. 수완차이는 그냥 한국 백김치 같은 거. 달걀 되는 게 맛있겠다. 아 네. 백김치만 넣고 만든 거예요? 네. 안에는 뭐 나는 소고기 아니면 돼지고기 다. 아, 나 진짜 만두도 좋아하는데 너무 많이 먹으니까. 맛이 못 느껴지죠. 저 거의 식사를 배우신 것처럼. 어? 간장 진짜 잘 먹. 어? 뭐예요 그거? 뭐 그거. 있어? 뭐야? 연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 왜요? 돈이야? 어? 여기로 갈 돈. 이거 먹어야 된다. 먹어요? 돈 많이 벌라고? 만두에 이런 동전도 넣어? 이거 먹어야 돼요, 이거. 먹으라고요? 먹고 올해는 돈 많이 벌을 수 있다. 밑에 나와, 또. 아니, 아니, 얘가 돈을 더 벌으라고요? 아니, 얘가 돈을 더 벌으라고요? 고맙습니다. 빼면 돈이 다 나가. 아, 나간대. 빨리 먹어야 돼. 그러면 돼. 아니, 아니. 야. 어떻게 집어도 돈을 집어. 되는 사람 건강을 된다. 그러니까. 진짜. 아, 진짜. 되는 집어야 되는 거야. 다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죠. 하나지. 어, 하나씩만 있는 거예요, 이제. 나와 계신 게스트 여러분과 한번 해봐야지. 아, 우리 안에도 뭐 넣었어요? 아, 설마. 뭐가 나와? 현재 넣었어요? 한 분씩 한번 드시고 맛을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어, 뭐부터 먹어야 돼? 삼성교자부터 먹어야 되나요? 한 입에 넣어야죠. 아, 남자가. 그럼. 아무도 없어요? 아니, 그건 또 넣어요. 아, 역시. 두 분은 그냥 올 한 해 이렇게 만두 드시듯이 배부르게. 그냥 하나. 예. 황기선 씨? 어, 건강, 건강. 어, 축하드려요. 돈이에요? 어? 뭐 돈인 것 같은데? 어, 어, 있어, 있어. 아유 우리 또 이봉원 씨, 예 박미선 씨 축하드려요. 근데 초복 있네, 초복 있어. 아, 저 형은 뭐 일생에 초복이 이렇게 많아. 여기 이제 이봉원 씨가 대추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저 집에 끝난 거지. 그래? 없어, 없죠, 없다, 없다. 없네요. 아, 없어? 봐봐. 근데 올해도 또 박미선 씨가 돈 많이 벌지. 건강은 건강 알아서 챙기시는 걸로 이봉원 씨는. 네. 자, 있나요, 있나요? 없어. 아, 이게 막상 안 나오면 이렇게 좀 다들 서운해하시네요. 맛에 대해 얘기를 안 하세요. 제가 또 미식 아, 지금 맛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또 미식 프로그램 MC이기 때문에 맛은 뭐 맛을 중심으로 맛은 인터넷에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돼. 아, 아니 그러면 저 잠깐만 장희현 씨 있는 더너죠. 뭐 대추 아니에요? 장희현 씨도. 아, 어머 대추 나왔다 대추 나왔다. 아, 김희철 씨 건강을 올해 또. 건강 중요하잖아요. 어, 굉장히 건강하지만 돈은 들어오는. 아, 건강이 중요하죠. 어땠어요? 은혜 씨도 좀 만두 드셔보시니까. 어, 저는 중국 만두 진짜 좋아하는데. 어, 예, 진짜 중국 향이 있어서 아쉬운 거는 조금 더 따뜻할 때 먹었으면 아, 더 맛있었을 맞아, 맞아, 텐데 맞아. 약간 굳어서 예, 네.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영아 씨는요? 아니, 맛은 너무 맛있는데 그거 맛은 맛인데 이 이벤트 안 돼서 좀 뭐 이벤트 요거 참 좋았던 거 같아요. 그래 가족끼리 모여 앉아서 되게 재밌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같이 뭐 싸우시면 가지 먹었잖아요. 그래서 다들 가 진짜 최대한 먹어봐야 그렇지 이거 열어보려면 예 그거 찾아드니까 진짜 충분하겠다. 이거는 뭐 이거는 침묵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재밌는 거를 좀 넣어서 이렇게 가족끼리 설에 나쁜 거는 넣으면 안 되겠죠. 아 좋은 걸 좀 넣어야 되겠지. 남의 그렇죠. 나라 풍습이지만 이런 것도 재밌네요. 네. 네. 그러니까요. 자 오늘 저 정말 그 함께해 주신 우리 저 이봉원 씨, 박은혜 씨, 그리고 이영아 씨, 우리 김희철 씨, 그리고 장의현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드디어 또 진짜 새해 네. 네. 우리 저 진짜 올 한 해 시청자 여러분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네. 백내 가정에 진짜 늘 웃음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네. 저희가 저 만두에서 꺼냈던 바로 그 재물과 그리고 여러분 건강 올 한 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좋네요. 자 저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해도 happy together happy together